무서워. 나 보자기 싫어. 너무 높아. 자, 브리마켓에 왔으니까 이런 데는 원래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커피 하나 들고 사줄까 말까 하면서 네. 마음에도 없는 말 꺼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네. 이런 거죠. 기욱 씨가 지금 근육이 경련이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보시면 핏줄이 섰어요. 핏줄이. 자, 뭐 하고 계시나요? 밀크에서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통 밀크 복사지를 더 빛낸 기회 샘플 받아가세요.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이제 꽃이름 맞추기 이벤트도 참여하시죠. 사진 좀 보여줘요. 사진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집에서 밥 먹다가 네. 순서이가 전화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또 사진을 두 장이나 찍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집에다가 이쁘게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네. 은행을 갔다 왔는데 네. 이렇게 8기가 USB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요? 그래갖고 제가 급해가지고 이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또 이렇게 또 추억을 쌓았대요. 이게 원래 한 명만 뽑아준다고 그랬는데 네. 두 개 뽑았어요. 두 개. 저희가 워낙 푸지가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보너스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게 대체 무엇인데 난리가 나가고 지금 다 입에 하나씩 물고 댕기잖아 이거 버블. 이게 500원이라는 거지? 그 알맹이 500원. 어찌냐? 그 밀크티인데? 그러니까 밀크티인데 빨아들였을 때 어때? 입맛은 안 맞아? 싱거. 그냥? 싱거. 환불을 아까 기욱 씨가 옷을 샀는데 지금 산 지 10분 만에 다시 환불하러 왔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아까 전에 옷을 많이 입어봤잖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내 사무실에 넣어버렸네. 나가니까 정신 차려. 우와. 안녕. 홍대에 바닷가가 있네. 바닷가. 여기는 부산이야. 홍대 옥탑방 부산. 와. 오늘 준성이랑 기욱이가 옥탑방에서 파리를 한대. 아, 상추. 웬만한 상추 100여 개를 저희가 직접 한 달 동안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고기랑 삼겹살이랑 양맥을 하고 있어요. 양맥 빨리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야. 안녕 준성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무슨데 인터뷰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직업을 전향하신 건가요? 제가 DJ로? 아니, 워낙 다재 다능하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이런 걸 만질 줄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오늘 홍대 그루브라는 합주실에서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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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준성 씨. 준성이가 헤드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에 겨웠나 봅니다. 기욱 씨는 힙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죠. 네. 아, 욕한다 여자가 이게.
좋은데 좀 이렇게 아무래도 단체곡인데 너네가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앉아 있잖아. 또 DOG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TV는 랩을 잘하는 애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는 거 아니야? 인형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곡이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거? 목 놓아 소리쳐 우는 새로. 그냥 쳐서 깔끔하게 나가 그냥 정리한다고 되게 베이스 깔아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조만간 신곡 목 놓아 소리쳐 우는 새로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그, 이런 건 해도 되는데 괜히 앞으로 나 빙수야 커피를 괜히 샀어 수혜가 수혜가 엄청이 팥빙수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걸로 1위 가수님께서 지금 제 앞에 사가지고 오시려고 카드를 들고 서 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 팥빙수 중에 먹고 싶다는 걸 말했더니 저렇게 한 걸음에 계산대 앞으로 달려가셨는데요. 저희도 나중에 1위 가수가 되면 제 후배들에게 저런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네. 일이 하면 네.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아 무서워. 냉혹한. 기욱 씨가 머리를 자릅니다. 공연을 앞두고. 근데 들어간 곳이 와 블루 클럽.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그 목욕탕 사우나 느낌 나네. 내가 여기 앞에 비싼 이용기 같아 내가. 그 2만 5천 원 달라 그랬다고? 그래. 깎는데 무슨 2만 원이나 달라 그래. 역시 내 돈 주고 깎는 머리는 싼 게 최고예요. 젊은 사람도 오죠. 젊은 사람도 오죠. 근데 왜 이게 인식이 이렇게? 옛날에 그 쌍꺼머리 인식이. 아 쌍꺼머리. 이거 이런 거 셀폰 거 대신에 커트가 싼 거죠? 그렇죠. 그럼 남자 머리 자르는데 뭐 2, 3만 원씩 받으면 네. 너무 비싸. 미용실에 가면 그거 위에서 좀 뽑으세요. 위에 저기 좋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좋네. 지금 한 개 자주 올게요. 기욱 씨. 네. 집에서 잘랐더니 뒤통수가 날개가 있네. 여기? 네, 날개가 이렇게 양옆에 날개가 있네. 가위 없어 보고 저기. 네, 집에 속는 가위만 있었으면 조사버릇 파인데. 네? 여기는 안 자르고요. 여기는 좀 해주세요. 기욱 씨가 머리 실패했습니다. 이거 아주 표정 봐. 이게 혼한 표정 봐. 아까 시작한다고 얘기했지 말자. 이 화났다.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났어. 야. 약간 꼭 발라봐. 미안하다 그래. 어떤 말? 바르니까 낫네. 여기 없어졌어. 섰네.